우리 정부가 올해 기업들이 반도체 1,200억 달러 수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고대역폭 메모리 등 첨단 반도체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반도체 초격차는 속도에 달린 만큼 우리 기업이 클러스터 속도전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전 부처가 합심해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산업부는 클러스터 내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전력 공급 전담반을 발족한 바 있습니다. 또 이달 중 반도체 등 첨단 특화단지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 방안도 발표할 계획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반도체와 HBM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반도체 기술력 확보와 수출 진작을 위해 AI 반도체 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 전략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방침과 함께 올해 상반기 안으로 반도체 장비 경쟁력 강화 방안도 발표할 예정입니다.